기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맞붙게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정원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진혁 골키퍼, 박경록, 김태한, 이용, 강신명, 김혜성, 이강현, 윤민호, 손석용, 정희찬 선수가 나섭니다. 네, 김포 같은 경우는 윤성효 감독이 이끌고 있는 원정팀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차강 골키퍼 김민식, 김민규, 박성우, 김은선, 이명건, 주한성, 김창대, 최한솔, 루안, 전석훈 선수가 나섭니다. 전반전이 곧 있으면 출발을 하겠는데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김포FC, 오른쪽이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네, 다이나믹한 모습이 있는 김포이기 때문에 김해 선수들, 특히나 오늘 경기는 측면의 풀백들이 공격도 중요하지만 역시나 수비가 오! 자, 지금 위협적인 한 방을 보여줬던 정희찬. 네, 지금도 정희찬 선수가 좀 돌아서자마자 자, 왼쪽으로 연결. 자, 앞쪽에는 두 명의 수비, 공간으로 때려놓습니다. 역시나 이 수비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은선 선수가 이번에도 클리어링을 좀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평택과의 경기에서 루안의 두 번째 득점 장면은 자, 박스 안쪽이에요. 한번 접어놓고 자, 뒤쪽 김창대! 골! 위력이 없었습니다. 네, 지금은 클리어가 확실하게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코너킥 수비 이후에 역습 타이밍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1번의 윤민호 선수가 날카롭게 휘어져줍니다. 머리까지 맞추는데 성공을 했지만 이 공이 골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아, 지금도 김은선과 김태환 선수가 전반 초반부터 자, 두 선수가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네. 자, 지금 손석영 선수도 지금 흥분을 한 상태고 자, 지금 주심과 부심이 이 상태를 이 상황을 지금 진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직전에 이제 김은선과 김태환 선수의 충돌이 한 차례 있었고 네. 지금도 경합 이후에 이 장면인데요. 네. 뭐 별다른 장면 없었는데 이제 충돌 이후에 뭔가 김태환 선수가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양 팀의 선수들이 또 뒤엉키면서 손석영 선수가 넘어지는 장면 가운데로 떨궈놨고 이 공의 주인은 김해시청이 가져갑니다. 자, 왼쪽 측면인데요. 김민식 그대로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서 또 한 번 루안입니다. 스코어 1대0. 아, 루안이 김포의 골문을 뚫어냅니다. 8경기 동안 실점이 없었던 김포였는데 지금은 일단 후방 쪽에서 들어온 패스가 워낙 좋았고요. 이 순간적으로 루안 선수의 공간 침투도 좋았지만 마무리가 정말 또 확실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토록 기다렸던 윤성효 감독이 결국에는 루안이 그 믿음에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루안은 이렇게 되면서 최근 5경기에서 6골째를 기록을 하고 있고 득점 감각이 굉장히 심상치 않은 루안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슬슬 조금씩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결국에는 득점까지 마무리 지었던 루안. 네, 그리고 뒤쪽에서의 패스가 주한성이었네요. 네, 지금도 이 감아져가는 그 각이 예리했거든요. 네, 사실은 조금만 더 낮았더라면 박경록 선수의 머리에 닿을 법도 했는데 이게 뒤쪽으로 워낙 또 감겨 들어가는 패스지만 퀄리티가 좋았고 타이밍도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루안 흐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가운데로 키를 넘기는 과정. 자, 뒤쪽으로 전석훈이에요. 전석훈이에요. 이번에는 김진혁 골키퍼가 각을 잘 좁혔어요. 전환의 패스 타이밍이나 그런 퀄리티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요. 자, 지금 장면에서도 반칙이 허용되지 않았고 이 공이 그대로 김태환 선수 뒤쪽으로 넘어갔거든요. 네, 전석훈 선수가 예, 직전에 김창대의 슈팅에서도 이런 세컨볼에 과감하게 시도를 했었고 지금도 김포FC 자, 끝까지 쫓아붙으면서 가운데로 연결이 됐습니다. 다 가져오고 있는 팀이에요. 왼쪽 박스 안쪽입니다. 루안입니다. 오늘 득점에 성공한 루안. 자, 한 템포 죽여놓고 자, 연결됐습니다. 아, 지금 근데 역돌이네요. 아, 정말 그 좁은 상황 속에서도 루안은 그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네, 루안 선수가 공을 잡고 좀 기다리는 타이밍이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김포의 수비진들도 멈춰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순간 일단 움직임을 가져갔었던 주한성이고 아, 이게 옆구멍 쪽에서 맞았기 때문에 저희는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템포를 좀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직전에 루안 확실히 살아났다. 크, 이렇게 또 댓글이 올라왔고요. 자, 날카롭게 휘어줍니다. 옆구멍을 때렸습니다. 손석용. 네, 지금도 이강현에게서 시작된 크리치까지 올라왔고 스텝 오버 이후에 왼발로 올렸습니다. 자, 왼발 좋습니다.
다시 한번 걷어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았고. 자, 세컨볼 있어요. 자, 아크 정면 슈팅! 네.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윤민호 선수의 슈팅이 또 굴절이 됩니다. 확실히 중앙에 많은 선수들이 모여있는 김해시청. 자, 오른쪽에 넓은 공간 활용하고 자, 있습니다. 오랜만에 공격이 좀 나왔습니다. 공간이 자, 올라갑니다. 뒤쪽 흘러갔고 네. 자, 지금은 김민규 선수의 발에 맞고 골라인 벗어나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지게 주한성 뒤쪽 전체적으로 좀 노련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김해죠. 그렇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15라운드 김해시청 축구단의 루안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1대0으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이른 시간에 이 김해 경기 초반의 흐름이 또 좋았다 보니까 또 주한성이 후반전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이 김해시청 그리고 오른쪽이 김포FC입니다. 후반전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분위기를 바꾸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네. 자, 이번에 자, 지금 압박이 오랜만에 통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대로 갑니다. 손석영! 골대를 때렸습니다. 손석영! 아, 이게 지금 침착한 마무리가 그래도 손석영이 잘 시도를 했는데요. 네. 그리고 일단은 김민규 선수의 이런 후방 쪽에서의 빌드업 미스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자, 지금 이 장면인데요. 자, 침착하게 밀어넣는 그 과정 하지만 골대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네, 중심을 잃고 좀 강하게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허리 쪽에 조금 총걸려 지금 이거는요. 자, 이거는 걸렸습니다. 지금 걸려 넘어진 장면이 있었나요? 자, 네.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윤민호입니다. 자, 순간적으로 차강의 후방 쪽에서 빌드업이 실수가 나왔어요. 자, 차강 선수가 굉장히 이 상대 팀에게 정말 이렇게 되면서 폭백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띄워집니다. 자, 패스 괜찮습니다. 정희찬. 정희찬입니다. 정희찬 박스 안쪽. 네. 아하. 자, 이번에도 수비를 해내고 있는 김해시청. 네, 폭백으로 전환하면서 일단 전방. 자, 김포의 선수들이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고 정희찬 세 명을 제쳐내고 박스 괜찮았고요. 안쪽 그대로 연결. 네. 이번에는 차강이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네, 차강 골키퍼가 김해시청 왼쪽 측면 김창대 아 패스 연결 좋습니다. 이것도 완벽한 찬스예요. 가운데로 네. 하지만 이 공을 넘어지면서 걷어내고 있는 김포FC입니다. 아.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날카롭게 머리로 높게 띄웠고 자, 세컨볼 있어요. 자, 박스 안쪽 떨어졌습니다. 슈팅! 아하! 다시 자, 김창대 쪽에서 김창대가 연결이 되나요? 아하! 빠져나오고 있는 네. 김포FC입니다. 김포 상관없는 충돌이었다라고 이태훈 주심이 판정을 한 것 같고요. 자, 뒤쪽에서 기계했다! 슈팅! 오! 자, 골대 맞고 세컨볼 있어요. 자, 박스 안쪽 김재철 선수도 굉장히 또 스피드가 좋고 자, 이 장면인데 네. 자, 김진영 선수가 끝까지 쫓아가면서 팔을 쭉 뻗어냈고 야, 지금은 특별히 자, 역습이 될 수 이렇게 되면 쉽지 않아요. 자, 주한성입니다. 끌어냈습니다. 반대편에 루안 뛰었어요. 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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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안의 결정적인 기회 골대 옆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지금은 주한성 선수가 또 라인을 잘 깨부수고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루안에게 패스 연결까지 완벽하게 이뤄냈고요. 네, 루안 선수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터치를 조금 더 가운데 쪽으로 잘 잡아놨기 때문에 패스는 결국에는 골대를 외면했습니다. 자, 이거 들어갔으면은 사실상 지금 시간대에는 흐름상으로 김포 입장에서는 더욱 경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고요. 자, 먼 거리에서 슈팅! 아! 들어왔어요! 이성재! 대단한 그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성재! 와, 지금은 이거는 아무도 예상 못했던 중거리 득점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성재 선수가 본인이 교체 출전을 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와, 이거는 거리도 거리였지만요. 네. 이성재 선수가 저렇게 밀고 들어갔을 때 김해 선수들이 계속해서 내려앉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김포의 쓰리톱만을 좀 신경 써주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을 땐 미드필더가 전진하면서 저렇게 중거리 슈팅 간헐적으로 변칙적으로 때려줘야죠. 자, 순식간에 터치를 가져가면서 공간을 만들어놨고 이 공격적인 터치 이후에 강력한 중거리 한 방.
김민식도 이거를 지금 막으러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이성재의 과감한 전진 또 슈팅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무실점 행진을 혼신을 다해서 오늘 경기 투지를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의 경기입니다. 자, 김재철 날카롭게 휘어져갑니다. 박수! 자, 이거다! 들어갔습니다. 결국엔 김혜성이 또 한 번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야, 이거는 김진영 골키퍼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운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이 직전 상황에서 김해시청의 팬 한 분 중에 이 공격의 8연승을 저지했습니다. 자, 이 장면인데요. 자, 펀칭이 있었고 이게 동료 선수가 맞은 것 같거든요. 일단 한 번에 골대 쪽으로 김재철의 킥이 시도가 되다 보니까 네. 김지정 골키퍼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연승 행진이 끊기게 된 김포이지만 김지정 골키퍼